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요. 청구랑 양도에서 먼저 답을 찾으셔야 돼요. 방문과 클라스. 법정 추인 문제는 법정 추인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볼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취소 사유가 주어졌을 때 일단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라야 된다. 즉 추인 요건을 갖춰야만 법정 추인이 된다라는 문제 유형이랑, 그냥 추인 요건을 갖췄을 걸 전제로 해서 추인 사유냐 아니냐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추인 사유가 될 수 없는 거. 그럼 법정 추인이라는 건 취소권자가 본인이 취소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을 때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제도라,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인 선택권자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추인이 될 수 있지, 상대방 측이 행동한 건 추인될 일이 없으니까,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행동한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딱 두 가지요. 상대방이 청구했대. 그럼 이건 상대방이 청구한 거지 취소권자가 청구한 게 아니니까 추인될 일이 없다는 뜻이고, 상대방이 자기 권리를 양도했대. 이건 상대방이 양도한 거지 취소권자가 양도한 게 아니니까 추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단순한 문제로 추인 사유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취소권자가 행동한 건 추인 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상대방이 한 건 안 될 텐데, 다섯 개 문장을 다 보지 말고 이행 청구한 거 지문이랑 양도한 지문만 먼저 찾아가지고 나머지 문장은 보지 말고 청구랑 양도 나온 걸 먼저 찾아서 상대방이 청구한 거, 상대방이 양도한 건 추인 사유 아니다.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취소권자가 양도한 건 추인 사유다. 이렇게 청구랑 양도에서 먼저 답을 찾으셔야 돼. 자, 1번 문제가 법정 추인 사유 아닌 것은 이랬다고. 그럼 다섯 개를 먼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지문에 청구랑 양도 들어있는 것만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에는 없잖아. 3번에 청구 나왔잖아요, 청구. 그럼 이 청구를 누가 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 근데 이 3번 문장은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는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청구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았다는 이야기라 이행 청구를 상대방이 했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3번이 답이에요, 3번. 이게 제일 응용돼서 예전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 그 다음 4번에 양도 나왔잖아, 양도. 그럼 양도를 누가 했는가?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니까 취소권자가 양도한 거라 이건 추인 사유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건 추인 사유 아니다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작년 30회 때 더 쉽게 해서 똑같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법정 추인 아닌 것은 그랬다고. 그러면 다섯 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행 청구랑 양도 들어있는 걸 먼저 찾으시는 거야. 그럼 3번에 청구가 나오거든. 그럼 누가 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 상대방이 했으니까 추인 사유 아니다. 이렇게 답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문제보다 더 쉽게 나온 거예요. 4번에 양도 나왔어, 양도. 양도 누가 했냐? 취소권자가 양도했대.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했으니까 추인 사유고 상대방이 한 건 추인 사유 아니다. 취소할 건지 말 건지는 취소권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단순한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은 뭘 찾아야 될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1번부터 이거를 읽고 생각하고 뜯어 읽게 되니까 답을 못 찾으시는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 문제가 나오면 뭘 찾아야 된다라는 걸 외워 가셔야지 읽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자, 법정 추인에 해당 않는 것은 찾으라고 했으니, 그럼 추인 사유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청구 들어있는 거랑 양도 들어있는 거 먼저 찾으신 거야. 그럼 1번에 청구 나왔네, 청구. 그럼 청구를 누가 했는지를 정리하면 취소권자가 이 상대방한테 청구했다니까. 취소권자가 있으니까 이건 추인이 되는 거라고. 이게 답이 아닌 거고. 그럼 이제 청구가 나왔으니까 이제 양도 찾으신 거야, 양도. 그랬더니 4번에 양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양도를 누가 했는지 봤더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양도했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이 한 건 추인 사유 아니다 하고 답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청구랑 양도를 먼저 찾으신 거야. 그리고 취소권자가 있으면 추인 사유고 상대방이 한 건 추인 사유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법정 추인 사유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